네, 어서 오세요. 제가 왜 페미니즘을 길게 다루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페미니즘이 여성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페미니즘은요, 여성 여권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난 3년간 떠들었어요, 제가. 여성들을 이용한 세계화 프로젝트가 바로 페미니즘이에요. 포드 재단이 미쳤다고 여성을 존중해 줍니까? 이 인터섹셔널 페미니즘이라 그래갖고 문어발 페미니즘이라 그래 이거를 페미니즘을 중앙에 넣고 나머지 주변 분야 행정 법조 예술 스포츠 흑인계 LGBT계 교육 대학 환경계 모두 페미니즘을 심어요. 그 페미니즘이 뭐기 때문에 그렇게 심는 거야? 남녀 분열시키고요. 생물학적 성차별을 없애버리는 거라고. 그래갖고 어디로 가? 인공지능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말이에요. 이게 흑인 여성들이 교차적으로 차별받는다고 불평한 거를 갖고 이 불평을 사회 모든 차원의 분열과 충돌을 일으키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 신자유주의 연장선이고 세계화 정책이라 이 말이에요. 흑인 여성계뿐만이 아니라 교육계, 대학계, 학술과학계, 뭐 가족과 결혼, 직장, 스포츠, 예술, 문화계 모두 분열과 충돌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페미니즘만큼 좋은 도구가 없다는 거죠. 이게 미국의 국가 페미니즘이에요. 아직도 페미니즘이 여권 신장하고 눈꽃만큼이라도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다시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페미니즘은 여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성을 도구로만 쓰는 거라고. 페미니즘은요, 초기부터 노동위원화, 남녀적대, 생명공학, 불임하고 유전자 변형을 위한 기치를 내걸고 시작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남녀의 성징을 없애버리려고 출발했다고. 포드재단하고 록펠러재단은요, 레즈비언을 기치로 내걸고 남녀적대하라고 지령을 내렸고요. 데이비드 록펠러 큰딸, 에비 록펠러가 직접 급진 페미니즘을 지휘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셀 16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T. 그레이스 애트킨스한테 솔라나스 데리고 오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남성 적대 운동을 시작을 했고 레즈비언을 적대 운동의 기초 토대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데이비드 록펠러 큰딸 아비가일 록펠러가 셀 16을 만들면서 T. 그레이스 애트킨스한테 지령을 내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얼마나 데이비드 록펠러가 페미니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아시겠죠, 이거? 나중에 이제 5년이 지나서 데이비드 록펠러 5명의 그 형제들 있잖아요. 록펠러 형제 펀드. 5명이 합의를 이룬 게 1974년이야. 그리고 1974년에 비로소 동생이죠, 아마? 동생일 거예요. 존 데이비슨 록펠러 3세한테 부카레스트 시티 선언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을 초석으로 놓고 나머지 인터섹셔널 페미로 나가겠다고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걸 공식화한 게 1980년대지만 이미 생각은 다 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 사실을 아셔야 된다니까. 유전자 공학, 뇌의학, 생명공학, 인공지능의 이르기까지 페미니즘의 역할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자체가 남녀 분열을 일으키겠다고 출발한 정책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권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1966년에 만들어진 그 나우 전미 여성기구 그거 확대해가지고 69년에 공식화하고 2년 지나서 1971년 2억 달러를 포드 재단에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갖고 있던 아이디어가 적대적인 LGBT, 마르크시즘, 국가주의, 가부장타파, 이런 거예요. 그래서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론적 기반을 쫙 만들어내라고 막 뒤에서 밀어붙입니다. 아무나 끌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을 없애고 여권 운동을 다시 일으켜야지만이 남녀의 공존이 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바보 같은 것들이 페미니즘을 비판하면 여혐이라 그러고 남녀 분열을 조장한다 그래. 어?
페미니즘 자체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남녀 적대, 남녀 분열이었다니까 왜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아직까지도 못 알아먹어. 이렇게 페미니즘에 레즈비언 불을 붙여놓고 아비가일 럭펠러는 환경단체로 또 들어갔죠? 들어가서 에코파시즘을 만들어 놓아요. 에코파시즘이 뭐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걸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렇게. 또 여성, 전미 여성기구가 환경주의에 또 깊숙하게 빠지고 채식주의에 빠지고 막 이딴 식으로 했다고? 기후변화 설레발치고 이랬다요. 이 마법을 부리는 거야, 이렇게. 자연의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페미니즘 이름으로 여성을 파괴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왔다는 걸 왜 그 전체적인 틀을 보고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왜 그렇게 좁은 시각을 갖고 그러냐고. 어?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여성 정치인들 있잖아. 너무너무 눈이 좁아. 이 말도 안 되는 사회운동 모두가요. 이성이 무너지고 사회도 분열된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 이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말은 편집된 것이고 어? 오리지널리티는 없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과 판타지를 혼동했고 페미니즘도 똑같은 거예요. 이 판타지를 갖다가 학계, 예술계, 스포츠계, 정부, 법조계까지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인터섹셔널하게 교차시켜버렸다고. 죄다 하이브리드를 만들어가지고 인공지능 시대를 이렇게 준비를 해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여러 차원에서 볼 수 있죠. 진짜 전문가들만 했던 말만 딱 뽑아보죠. 캐럴 퀴글리, 1960년대부터 국가제도, NGO, 사회단체 이런 것들이 엘리트들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적으로 소유화된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로써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랬죠. 이 경향이 계속 이어져서 마가렛 대처하고 로날드 레이건이 그랬죠. 사회의 붕괴를 선언했죠. 사회 같은 건 없다 그랬죠. 그게 1980년대예요. 사회가 진짜 붕괴돼버린 게 1990년대입니다. 즉 공공성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만사가 다 사유화됐다 그 말이에요. 정부도 사유화됐고요. 의회도 사유화됐고요. 대학도 사유화됐고 교육, 인문학도 사유화됐고 통계, 사회과학도 모두 저기 개인 소유화돼버렸다. 지들 멋대로 만들면 그게 되는 거야 그렇게. 질 리퍼브스키. 이 사람 이상의 포스트 모던 또 이론가가 별로 없잖아. 포스트 모던은 한마디로 딱 얘기했어요. 객관에 주관하라 그랬어요. 제멋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게 그게 자기한테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 남이 모두 상관없어. 아몰랑이 아몰랑. 그 자기 혼자 생각하고 말한 게 진실이라고 타인을 또 강요하는 그런 시대다. 이 포스트 모던 사람들한테는 증거도 필요 없고 서지도 필요 없고 통계도 다 필요 없어. 그저 그럴듯하게 들리면 그게 진실이야. 한국 언론에서 그 러우전쟁 보도하는 거 보세요. 그럴듯하게 재밌게만 해주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프레데릭 제임슨. 이 사람도 못지않은 포스트 모던 이론가죠.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잃어버린 시민들의 허장성세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로지 소비만 하고 산다. 생산에 관심이 없다. 소비를 소비한다. 언어도 소비한다. 성생활도 소비한다. 미디어도 소비한다. 유행의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진실에 대한 느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반하고 있다고 페미니즘이 철두철미하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내가 말하면 그게 진실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여성이라고 말하면 나는 여성이다. 그렇죠? 어떠한 모래알 같은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사람을 완벽하게 정신 분열자로 만들었어요.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명료한 표현도 버려버리고 조현병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로 정신분열을 숨기려고 하는 언어학적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우리 패밀리 짐 시리즈의 언어학 분야가 또 상당히 커요. 이거 정말 몇 개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귀찮고 지겨워. 근데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 지금 영상으로 만들게. 아, 중간에 관둘까 그런 생각도 있어, 지금.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아직 뭐 10분의 1도 안 왔으니까. 아유,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로. 아유. 말이 현실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프레드릭 제임슨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과 진실이 아니라 미디어 시장 속에서 말과 말 사이의 경쟁을 통해서 이기면 그 말이 진실이 되는 사회다. 이러한 사회에서 환상적인 언어를 쓰는 이들은 페미니스트들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나중에 더 중요한 말을 했어. 꼬랑지 부분에 한 챕터에. 근데 그게 빅브라더 언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환상적인 언어 쓰는 건뭐 좋다 이 말이야. 미친 말들이다 그 말이지. 근데 그게 빅브라더 뒤에 그 남성 권력이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프레드릭 제임슨이 뭐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글도 되게 깊게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아무렇게나 만드는 습관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습관인 동시에 페미니즘의 습관이야. 젠더라고 하는 단어. 아직 규정도 안 됐어, 젠더. 에? 규정되려면 실제 경험적 사실에 근거를 해야 돼요. 그 결과까지도 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큐어. 백래쉬. 뭐, 어디? 옛날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거. 이건 모두 1990년 이후에 새로 나온 단어들 아니야? 원래 옛날에 있던 거 아니에요? 젠더라고 하는 거, 큐어, 백래시 다 있던 단어 아니야? 그걸 전문용어로 다시 만들었다니까요. 그런 현상은 실제에 없어요. 네? 없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말이에요. 항상 말을 단정적으로 해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시몬 누보바르라든가 베티 프리단 같은 여자는 이 할머니들은 그래도 단어를 사용하는데 약간 그 주저하는 게 있었어. 내가 단어 좀잘 쓰고 있나? 근데 70년대부터 이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말이야, 무조건 단정합니다. 캐서린 맥킨리의 말을 들어보죠. 남성은 언제나 여성을 강간하려고 준비한다. 이런 엄청난 그 쌍욕을 갖다가 책에다 막 적어요. 막 적어놓습니다. 물론 남자를 모두 감옥에 넣자는 건 아니지만, 여자가 볼때 말이야, 남자의 성행위는 강간이다. 네가 볼때 강간이겠지. 우리는 남자를 그렇게 정의한다. 그러면 우리래요, 우리. 우리 여성이래. 페미니스트들이 여성들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다고. 결혼과 가족은 제거되어야 한다. 솔직한 말은 했어. 포드 재단에 시킨 거 아니야. 마르크시즘을 통해 갖고 가족을 종식시키자. 자기는 마르크시스트라 그랬어. 페미니즘은 마르크시즘과 같다. 그랬습니다. 공산주의다 그 말이에요. 타가서 만들자고 항상 그러고. 지금 강간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강간이든 뭐든 간에 뭔 근거도 없이 말을 함부로 찍어서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 호드 시드니 대학교 트랜스젠더 교수가 있어요. 코넬이라고. 트랜스젠더인 내가 보기에도 페미니스트들은 말을 너무 단정적으로 하더라. 어떤 근거도 없이 왜 뭐뭐다라고 얘기하냐고 말이에요. 특히 강간 문제는 트랜스젠더가 더 강간을 많이 당하는데 보통 여성이 뭘 얼마나 강간을 당한다고 강간의 위협에 시달리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지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자신감이 어디서 왔어? 말을 단정적으로 하는? 지네가 말을 단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페미니즘 광풍이 불어갖고 강간설레발을 15년 내내 쳤어도요, 대학생들이 움직이지가 않아. 조사를 해봤더니 정상적인 성행위 했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페미니스트는. 아주 완력을 써서 남성들이 막 여자들 두들겨 패고 그래야 되는데 아주 점잖단 말이야, 남자들이. 짜증이 엄청 올라오는 거야. 10년이 지나가지고 같은 협회에서 같은 대상으로 항상 정기적으로 하니까.
70만 여대생한테 성추행, 성희롱 조사를 했어. 70%가 없다 그런 거야. 그렇게 오바마 행정부에서 가혹하게 캠퍼스 성추행 세뇌를 시켰어도 여대생들이 세뇌를 잘안 당했다 그 말이에요. 글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같네. 있었다라고 확정 지은 게 8%야. 나 성희롱 당했다. 나 성추행 당한 적이 있다. 성적 만남이 자유로운 서유럽하고 미국에서 여성들이 강간의 위협에 시달린다고 이 페미들이 끝없이 떠들었다고. 실제랑 상관없이. 2017년이면 거의 국가 페미니즘 거의 25년 넘게 흘러오잖아요. 그렇게 여대생들을 세뇌를 시켰어도 실제로 객관적으로 물어보면 글쎄 그런 게 있었나 모르겠네. 그 수준이 20% 정도라 그 말이에요. 28% 정도라 그 말이에요. 끝없이 못 먹어도 뭐야, 얘네들은. 페미니즘 법학자라고 하는 이 맥키는 성행위와 강간의 차이는 힘을 사용했는가 여부다. 힘이 있었나 없었나는 여자가 결정한다.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면서 결국은 이 법을 법제화시켜갖고 성범죄 판결 기준을 여성에게 두자 그랬습니다. 록펠러의 하수인들이 말이야. 미국 민주당이잖아요. 얘네가 입법을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미국 법원은 말이야. 전미 여성 법률 센터, 그 포드 재단 거 아니야. 거기 지침에 따랐습니다. 미국이 이따위 나라예요. 모든 게 사유화됐으니까 그렇지. 성범죄의 모든 기준을 이른바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의 말을 그대로 따라갔다고 말이야. 이렇게, 응? 말을 함부로 하고 입법도 함부로 하는 그 근거에는 록펠러와 포드 재단이 뒤에 있잖아요. 미국 상원을 꽉 잡고 있잖아요. 포드 재단이. 그리고 1970년대 학술계 열풍이 불었던 마르크시즘하고 푸꼬. 툭하면 마르크스가 갖고 툭하면 푸꼬 갖고 올수 있으니까 페미니즘은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다 넘어갔다고요.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고. 이게 스스로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캐서린 맥키너니 나는 공산주의자라 그랬거든. 미국 민주당이 그렇게 밀어주고 국가 페미니즘을 이끌도록 했다는 거. 미국 민주당의 그 성격이 그래요. 세계화주의자니까 공산주의 개념이랑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뒤에서 밀어주고 말을 마구 만들어서 밀어붙이면 90% 정상이 비정상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뒤에서 록펠러지든 포드재단이 뒤를 마구마구 봐주고 마르크스 푸꼬가 그래도 유명한 학자라고 하니까 마구 표절하니까 마구 말해도 된다고 믿은 거지. 그 페미니스트 말이 난리를 다는 거예요. 카미 파글리가 얘기했듯이 페미니스트는 하늘에다가 글을 썼다 그랬잖아요.